그래서 안 가봐도 알아요. 적당히 좋은 데라는 네네. 거지. 그래서 매매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린다든지 그러면은 100% 정확합니다. 아, 신기하네요. 네. 이번에 터 관련한 질문을 드릴 건데,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되게 뭐 어떤 1층에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조그만 곳이었어요.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돼서 확장을 한 거죠. 뭐, 아니면 이사를 해서 옮긴다든지, 확장을 해서. 근데 그렇게 옮겼는데 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그 자신에게 맞는 그런 땅이 있나요? 그럼요. 터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장사를 하신 분들은 그 터전 자체가 도깨비 터라든지 귀신 터전이 제일 좋거든요. 근데 그 터전 자체를 불려주기만 해도 그만큼의 배로 불려주는 터전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창업을 하시는 분들 자체가 터전에 들어갔을 때 온기를 품어주는 터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엄마의 자궁 안처럼 품어주는 터전이 있거든요. 그리고 밝은 빛이 보인다든지 그런 터전은 불려주는 터전이에요. 근데 터전 자체를 잘못 찾아서 이사를 한다든지 사업 확장을 한다든지 하면은 몸수로 아프게 된다든지 지금까지 벌었던 금전을 잃어버린다든지 그런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터가 정말 자신에게 맞는 좀돈 벌어다 주는 그런 땅도 있는가요, 선생님? 그럼요. 쉽게 말씀드려서 노다지 땅이라고 하죠? 노다지 땅, 네. 황금 노다지 땅이라고 하는데 남들이 가짜 않게 보는 땅, 눈여겨보지 않는 땅이 노다지 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땅 자체를 둘러보면은 그 땅의 기운이 남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땅만 보더라도 나중에 노다지 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도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교수님 그런 땅을 알아봐 주신 건가요? 모신 어르신 중에 풍수 지리를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안 가봐도 알아요. 그 땅이 좋은 데라는 건지. 그래서 매매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린다든지 그러면은 100% 정확합니다. 신기하네요. 이제 그러면은 그런 자신에게 돈 벌어다 주고 노다지 땅을 만나실 때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이 땅이 나한테 돈을 벌어다 줄지 안 벌어다 줄지 모르잖아요. 그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저희 일반인들도 느낄 수 있는 좀 노다지 땅이면은 나잘 맞는 터이면은 느껴지는 기운들 이런 게 있나요? 끌리는 게 있다고 하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람인지라 눈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눈으로 보면은, 다르게, 색다르게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물러서지 마시고 잡으세요. 그런 땅이야말로 값진 땅이고 노다지 땅입니다. 그럼 도깨비터는 좀 기가 센 사람이 가야지 더잘 되는 건가요? 거기에 맞는 분들이 계세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도깨비 터전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들어가는 터전이 아니고, 그 터전에 맞는 분들이 계세요. 기운 자체가 남다른 터전이거든요. 그 터전 자체 주소만 알려주셔도 그 터전 자체가 도깨비 터전인지 귀신 터전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장사를 하시던 분들이 예를 들면 뭐 확장을 하거나 이거를 옮겨야 될 상황이 왔을 때 그때는 그냥 본인의 느낌대로 하기보다는 선생님 같은 분들의 도움을 한번 청해서 하는 게더 낫겠네요. 그렇게 하신다면은 믿음이 가겠죠, 더. 땅에 대한.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자원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 때나 괜찮아요.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